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설날인 오늘 도내 가정에서도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한 해를 소망했습니다. 가까운 관광지와 유원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가정에서 세배를 마친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공원 묘역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과일과 생선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조상들께 절을 올립니다. 성묘를 마친 가족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 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들 집안 가족들 이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올 한 해를 지냈으면. 설날을 맞아 도내 유원지와 관광지에선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가족과 친지, 연인들은 서투른 솜씨로 굴렁쇠를 굴리고 제기를 차며 동심으로 빠져듭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와 함께 윷놀이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애들한테 투어도 가르쳐주고 윷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해도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민속놀이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도내 유명산과 바닷가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와 여유로운 설 연휴를 만끽했습니다. 또 귀경길을 재촉하는 차량들이 오전부터 몰리면서 도내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구간은 지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